중국이 유례 없는 폭염과 가뭄 그리고 폭우를 동시에 겪으면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산업 공급망의 핵심적인 위치인 만큼 이상기후의 악영향은 중국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여파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6월부터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과 전력이 부족해서 생산 활동을 멈추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업들도 일시적으로 생산이 중단된 가운데 좀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계획적인 정전을 펼쳤어요. 20일까지 좀 공장을 멈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좀 국내에는 좀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요? 네, 뭐 중국 이제 중남부 지역이 지금 폭염, 가뭄, 심한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스촨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뭐 그 스촨성의 그 전력이 상당 부분 지금 줄어 있는 발전량이 상당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스촨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 중에 80%가 이제 수력 발전을 통해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뭄 부족으로 인해서 그 발전이 불가해지면서 뭐 예년 평균 전력량의 한 절반 이하로 지금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스촨성에서 나오는 이제 수력 발전량의 3분의 1을 이제 하류 지역인 이제 상하이나 창강 삼각주 지역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현재 이제 이렇게 그 가뭄으로 인해서 발전량이 줄면서 상하이나 창강으로 보내는 전력도 상당 부분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스촨성의 지금 전력 문제가 지금 전체 중국 이제 상해나 이런 그 산업 지역에도 뭐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이제 그 해당 지역의 이제 공장들의 가동이 상당 부분 은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촨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온으로 인해서 지금 그 일반 공업용 전기에 대한 이제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충칭시 같은 경우는 8월 17일에서부터 8월 25일까지 8일 동안 해당 지역에 있는 공장 가동을 중단을 시켰고요. 이외에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전자부품 관련 이제 중국 내외의 이제 모든 회사들에 대한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스촨성 내에 지금 부품 공장,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지금 셧다운 상태에 이제 되다 보니까 뭐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지금 생산도 차질을 빚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의 테슬라도 중국 상하이에 지금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중국 테슬라가 중국 정부에 스촨성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한테 전력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달라라는 요청 공문을 보낼 만큼 테슬라에서도 지금 자동차 생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리튬 관련된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관련된 이제 기업들 자체가 지금 생산이 좀 상당히 재연이 되기 때문에 원자재를 쓰는 국내 업체도 아마 그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실리콘 관련된 공장도 생산 중단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국내 업체들의 뭐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한 두 달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동을 멈췄던 중국인데 이렇게 또 이번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공장이 멈추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 좀 타격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도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좀 시장의 예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3분기,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중국 그 경제 목표가 이제 5.5% 성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상반기에 이제 2.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게 기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상하이 봉쇄하고 이제 선전 봉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뭐 봉쇄라기보다는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장강 유역의 경제 생산량이 중국 전체의 한 4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최근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기존 3.3%에서 3%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노무라 같은 경우도 3.3%에서 2.8%로 낮출 만큼 그만큼 이제 중국이 어려움에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중국 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에서 생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업 생산물 자체가 이제 수출이 그만큼 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뭐 수출 타격도 타격이지만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나오면서 오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8선으로 좀 치솟기도 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기도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달러가 다시금 강세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 우리 시장에 좀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요? 네. 네, 일단 뭐 국내 기업들의 이제 대중국 수출이 상당히 좀 제한될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올해 지금 3월 달 이후서부터 중국 수출이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매달 성장 사회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셧다운이 또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중국 수출이 아마 더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그 중국 수출 제품이 이제 중간재를 많이 생산을 하게 됩니다. 중간재를 생산을 해서 이제 중국에 수출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 완성 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중간재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중국의 전력난이 아마 쉽게는 해결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력발전이기 때문에 비만 많이 내려주면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비라는 게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8월 말까지는 큰 비가 없을 걸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중국의 이제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지금 높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만약 그런 원자재의 그 생산이 만약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2차 전지 완성 업체에도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가뭄, 폭염이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역이 또 이제 곡창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사료나 그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연휴의 맥락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촨성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조금 산재에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요. 네. 이렇게 중국이 공장 가동 중단을 해서 2차 전지의 타격이 좀 단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반면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국 네. 입장에서는 또 네. 수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2차 전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네. 네. 과거에는 네. 이제 수출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상당히 이제 수출에 이제 좋아진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최근에는 조금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발생된 원인을 좀 분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된 이유는 미국 시장이 좋아서라는 부분보다는 유럽이나 중국 시장이 향후 경기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이 좋다라는 개념으로 달러가 강세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약 중국이나 유럽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달러 강세뿐만 되게 되면 이제 수출 물량의 입장에서 보면 좋긴 하겠지만 네. 수입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나 아니면 원유 가격 자체가 최근에 이제 네. 조금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그 가격 하락폭의 그 수혜가 상당 부분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입 물가 측면에서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네. 되면 국내 물가에도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다시금 부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